마당로 4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의 역사로 우린 들어간다.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가는 4,000km의 여정. 임정 27년의 역사, 100년의 시간. 거의. 조국의 독립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을 그들의 시간. 그 공간과 대화를 시작한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 홍구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던 윤봉길 군이 나를 조용히 찾아왔다. 3.1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운동의 투신에 상해에 도착한 윤봉길이 김구를 직접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한 의거였다. 이번 여정의 첫 목적지는 상하이 루신공원이다. 아직도 루신공원의 옛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사랑한 현대 작가 루신의 무덤을 1956년에 이곳으로 옮기면서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원 안내판에 보이는 윤봉길 기념관. 기념관 내에 한국 건축 양식으로 지은 2층 건물이 매헌으로 불리는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매원으로 불리며 정자는 매헌으로 불린다. 기념관 안팎 전시 자료는 4월 29일 윤봉길 의거를 중국어와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의거였다.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허름한 주택가 내에 현판도 없이 비밀리에 활동을 했어야 했다. 상하이 한복판에서 몸을 낮춘 채 독립을 꿈꿨을 임시정부 요인들. 그나마 프랑스 조계지이기에 일본 경찰도 쉽사리 들어올 수 없었다. 어쩌면 적과 싸우는 것보다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었다. 청사 가옥세가 불과 30원, 고용인 월급이 20원을 넘지 않았지만 집세 문제로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했다. 작은 공간마저도 운영하기 어려웠던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짐작해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봉길의 의거는 독립운동의 판세를 바꾸어 놓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해를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 프랑스 당국은 우리에게 즉시 상해를 탈출하라고 통고하였다. 최초의 청사, 상해를 떠나다. 이제 임시정부는 정처 없는 유랑을 시작해야 했다.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그들의 운명이었다. 상하이를 떠나 자리 잡은 곳은 항저우다.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머물렀던 시기는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3년 반 정도이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일제의 위험을 감수하고 마냥 공개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도, 안전을 위해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청사 따로, 지도자 따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항저우에 청사가 있었다면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김구는 자싱을 거처로 삼았다. 김구 피난처를 알리는 한자와 한글로 된 안내판. 잘 정리된 이 거리가 김구가 지냈던 매만가다. 서남호수를 끼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2층 가옥에는 김구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침실 한쪽에
널빤지를 걷어내면 보이는 비상탈출구다. 탈출구는 부두와 연결된다. 오늘은 남문 호수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 강변에서 자고 낮에는 주애보의 작은 배를 타고 인근 운하를 다니며 여러 농촌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 배를 타고 나간 뒤에는 집에 걸린 빨래색을 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고즈넉한 경치를 자랑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임시정부 요인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일본 경찰에 잡히는 것과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를 걱정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름, 명예, 자존, 긍지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매만가를 찾는다면 임시정부 요인들 주거지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이다. 일본 경찰이 자식이 나타나자 김구는 더 이상 매만가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저씨 부인은 굽높은 신을 신고 7, 8월 불볕더위에 손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고개를 넘었다. 나는 우리 일행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활동사진기로 생생하게 담아 영구 기념품으로 제작해 만대 자손에게 전해줄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활동사진기가 없는 당시 형편에서 어찌할 수 있으랴. 활동사진은 찍어두지 못하나 문자로나마 기록해 후세에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해염으로 이동한 김구가 몸을 숨긴 곳은 저보성의 며느리 주가예의 본가 별장이었다.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 그 가족들이 자신과 해염에서 피신하던 시절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된다. 당시 중국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 윤봉길 요가에 감동받은 장제스는 임시정부의 우군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연스레 난징으로 모여들었다. 한편 한쪽에서는 무장 한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원봉 조선의용대 총대장. 공동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나도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도화를 도화해. 황포 군관학교 출신의 김원봉이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협상을 벌여 군사 훈련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만든 기관이 바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다. 간부학교가 군사훈련을 하던 천령사다. 약산 김원봉을 교장으로 무장 항일 투쟁이 녹아있는 이곳. 안내판 하나 없는 이곳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깊은 숲속에서 독립을 꿈꿨던 이들의 흔적이 역사 속에서 천천히 바래지고 있다. 천령사 한켠 누군가가 놓고 간 무궁화가 마음에 위로를 준다. 다시 난징 시내로 돌아와 찾은 김구 선생의 흔적. 남경에서 활동하던 김구는 주애보와 부부로 위장해 회청교 일대에서 은신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했다. 임정이 난징에 머물던 시기 일본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최근 공개된 위안부 학살 영상.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난징에는 남경 대학살 기념관과 리지샹 위안소 역사 진흥관을 건립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실제 위안소를 복구해 개장한 진흥관이다. 당시 위안소에는 중국 여성뿐 아니라 한국인도 여러 명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위안부 피해자들 모습 또한
진열관 앞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 동상인 만삭의 위안부. 随军记者拍摄的中国战场上怀孕的朝鲜籍慰安妇朴永新照片为创作原型。 일본군은 하루에 30명 정도가 왔다. 저항을 하면 다락방으로 끌려가서 발가벗겨진 채 매를 맞아야 했다.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으로 중내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이 증언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열관 한편 비석두에 적혀 있는 보호 문물 인인 유체. 문화재 보호에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새겨져 있다. 임시정부가 긴 피난길 끝에 정착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충칭 연화지 청사.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완전한 광복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평등한 세상,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충칭은 임시정부 청사 외에도 관련 유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사령부의 예터. 이 예터는 보수 후 공개 예정이다. 또한 충칭 외곽 토교에 마련된 한인촌. 1940년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이 살던 토교 한인촌이다.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대가족을 위해 토교의 동감폭포 위에 개화집 세 채를 지어주었다. 토교 한인촌 자리는 철강회사 공장 부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공장마저 이전하면서 부지는 재개발될 예정이다. 마치 철거 직전 멈춘 듯 서있던 이동령 거주지. 탐안강 일대는 김구, 이동령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곳에 남아있는 한국 임시정부 주석 이동령 구 거주지. 빛바랜 표지판에 훼손된 글자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듯했다. 윤봉길 의거 후 8년 동안 중국 곳곳을 전전했던 임시정부. 중국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현판을 달고 우리의 국기가 걸려있는 이곳. 상하이 임시정부만큼 활발한 활동을 했던 충칭 임시정부. 환국 기념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진을 찍었던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가 이랬다. 마음은 아프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이런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떠나 임시정부를 세운 지 100년이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독립의 사명을 뜨겁게 붙들었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